자, 먼저 처음에는 저희가 가슴 운동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먼저 저희 성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일반 푸시업 자세를 이렇게. 손바닥, 손을 쭉핀 상태에서 이게 어깨와 라인이 직각이 되게 만들어준 다음에 엉덩이를 최대한 펴지 않게 쭉 내려주시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가슴을 쭉 바닥에 터치하는 거 같이 내리면서 올라오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거를 10번 반복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가슴 힘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엎드린 상태에서 그대로 쭉 올라오고 팔을 밀어서 올라오는데, 근데 이때 과도하게 팔을 쭉 핀 상태에서 운동을 수행할 때는 여기 척추 라인이 더 많은 운동이 효과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팔을 조금 펴다가 내려갔다가 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런 식으로 수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저희가 동작을 하나 끝낼 때마다 저희가 유산소 운동 개념으로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걷기를 20초를 해주시고, 성인 같은 경우에는 제자리에서 달리기를 20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동작은 저희 어깨 동작인데, 어깨 동작에서 가장 그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사이드 레터럴 레이저를 할 겁니다. 근데 저희 성인 같은 경우에는 가정집에 덤벨이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덤벨이 없을 때는 이렇게 그냥 길다랗게 잡기 용이한 물건으로 먼저 취해 주신 다음에 이게 할 때 사이드 레트라이즈를 위로 그냥 올린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주먹을 그냥 바깥으로 던진다고 생각합니다. 던지고 천천히 하나 둘 셋 내리는 다음에 던지고 하나 둘 셋 하고 던지고 하나 둘 셋 이렇게 한쪽을 번갈아 가면서 주셔도 되고, 양쪽을 천천히 하나 둘 양쪽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맨몸 그대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잡고 던지고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스윙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동작은 저희가 복근 운동할 건데요. 복근 운동 같은 경우에는 성인분들은 헤드버그라는 동작을 할 건데요. 저희는 먼저 쭉 누운 상태에서 먼저 오른손과 왼발을 이렇게 쭉 뻗고, 그 다음에 왼손을 위로 쭉 뻗습니다. 먼저 이걸 쭉 뻗은 상태에서 발을 발가락으로 정갈아가서 바꾸고 이 상태를 양쪽 합해서 20번을 수행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이 동작을 하지 않고 그냥 레그레이즈를 하시거나 여기 하복부에 자극이 가는 만큼 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체 운동 할 건데요. 하체 운동 같은 경우에는 스쿼트를 하겠습니다. 스쿼트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쭉해주신 다음에 발과 발 사이는 어깨 넓이만큼 벌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쭉 고관절 라인을 쭉 먼저 접으면서 내려갑니다. 이때 내려갈 때 무릎이 발 끝에 이제 넘어가지 않게끔 많이 설명해 주시는데, 이거는 넘어가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과도하게 넘어가지 않으면 그냥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쭉 접고 엉덩이 빼고 그런 다음에 올라가고 자, 성인분들 이렇게 스윙해 주시면 되고요. 자,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의자가 있습니다. 의자에서 그냥 앉았다가 앉았다가 일어나시다가 그런데 이때 무릎이 불편하신 경우에는 앉으면서 갔다가 그리고 무릎을 살짝 대신 다음에 다시 일어나 주시고 다시 앉고 천천히 일어나 주시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코어 운동을 시작할 건데요. 코어 운동은 플랭크 운동을 이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성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팔꿈치 부분 쪽을 바닥에 붙이신 다음에 어깨와 이 팔꿈치 라인이 직각이 되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엉덩이는 최대한 뜨지 않게 조절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플랭크를 하다가 이제 동작 하나 추가합니다. 다리를 벌렸다가 모았다가 벌렸다가 모았다가 이렇게 덤핑 잭 동작을 추가를 시키겠습니다.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엎드립니다. 팔을 이 팔꿈치를 바닥에 붙이지 않고 푸시업 자세를 취한 다음에 그대로 20초를 버텨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랑 같이 이렇게 지금까지 배웠던 운동 동작을 서킷 트레이닝식으로 각 운동별로 10개에서 12개를 진행하겠습니다.